약 3시간 정도 콩을 불렸어요. 아까 콩을 500g을 썼는데, 물을 먹고 불린 콩은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체에 물을 다 따라서 버리고, 콩만 다시 담아 볼게요. 콩을 담았더니, 아까는 50이었는데, 지금 이 정도 담았는데도 무게가 50이 됐네요. 그러면 더 담으면, 102g이 됐어요. 그러면 약두배 정도, 콩은 3, 4시간 물에 불리니까, 콩이 물을 먹어서 무게가 두배 정도가 더 무거워졌어요. 자, 이제 100g이 된 콩으로 우리 여기 콩나물 키우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에다가 골고루 콩을 깔아주고, 콩은 빛을 받지 않게 이렇게 빛을 받으면 광합성을 해서 초록색으로 바뀌게 된다니까. 자, 우리가 먹는 노란색 콩 나무를 집에서도 한번 키워보면 좋겠습니다. 꼬불꼬불, 꼬불꼬불하게 생긴 콩나물이네요. 콩나물이 자라면서 이렇게 콩 껍질이 벗겨지나 봅니다. 200g이 넘었네요. 이렇게 긴 고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것도 있네요. 250g의 콩나물이 되었네요. 처음에 50g을 불려서 100g의 콩을 물을 줬더니 100g에서 250g이나 되었어요. 자, 한 줌을 펼쳤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다양하게 생긴 게 보이는데, 대표적인 거를 몇 개를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잘 자란 콩나물을 보니까 요렇게 생긴 콩나물은 길어요. 10cm보다 더 자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잘 자랐네요. 요렇게 자란 게 있네요. 자, 몇 가닥을 모았고, 마트에서 파는 것도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한번 비교해 볼게요. 길이도 비슷하고 굵기도 비슷하고 잘 키웠네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집에서 키운 건좀더 꼬불꼬불하고 여기 자주색 보라 색깔에 여기 색깔로 좀 물들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집에서도 콩을 심어 가지고 마트에 파는 콩나물처럼 마트에 파는 콩나물 길이만큼 키워서 모을 수가 있네요. 한 일주일 정도 키우면 이만큼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이만큼 못 자란 콩나물도 많이 있네요. 여기 보면 한 7cm, 8cm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마트에 파는 콩나물에 안 보이는 잔뿌리 같은 게 보여요. 이런 거는
집에서 수분이 부족할 때 잔뿌리를 뻗어서 자 수분을 흡수를 하려고 뿌리가 생긴다고 해요. 자 그래서 수분은 충분히 물을 잘 주고 그리고 건조하지 않은 곳에서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에서 키우는 거는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하게 그런 또 특징이 있네요. 꼬불꼬불 여기도 꼬불꼬불 여기도 꼬불꼬불 오리처럼 생겼네요. 여기는 회오리를 치고 있어요. 입체적으로 회오리를 치고 있는 반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반지 반지를 해도 될 것 같은 콩나물도 자라는 집에서 키우는 콩나물은 꼬불꼬불 자라네요. 이렇게 긴 콩나물도 있지만 같은 일주일 동안 컸지만 이렇게 작은 콩나물도 많아요. 이렇게 작은 콩나물도 많고 여기 콩나물 줄기가 자라네요. 집에서 키우는 콩나물이 노란색인데 햇볕을 받으면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광합성을 해서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싹이 나는 것 같아서 따로 여기 물을 주고 키웠는데 여기 잔뿌리가 나고 이렇게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여기는 콩나물 원래 노란 색깔의 콩잎이 이렇게 더 커지고 여기 싹도 나네요. 일주일 동안 콩나물을 이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집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도 콩나물 키우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란 콩나물로 간단한 콩나물 요리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